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남일보 세영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BTS 병역 특례에 관련해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도 근데 안 가는데 BTS 정도면 안 가도 되지 않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안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BTS가 저희 나라를 알린 건 맞지만 그걸로 저희 나라 국방력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면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왜요? 특례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이제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가 있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기도 했고 올림픽 선수들도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리면 병역 특례를 해주는데 음악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렸다는 점에서 특례를 받아도 많이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BTS가 이제 대한민국 위상도 많이 높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기간 동안 BTS 측에서 어떻게 활동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병역 특례를 인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윗분들이 이번에 사례를 알아서 기준을 잘 정해주시고 남겨놓는다 알아서 잘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제 뭐 기여를 하는 바가 많지만 다른 남성들과 똑같이 병역의 의무인 만큼 이제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가는 게 깔끔하지 않나. 너무 약간 예술이란 거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병역 특례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 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해줘야 된다는 말이 많지만 BTS 그 7명 본인들이 군대를 가고 싶다고 희망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적인 개입보다는 그냥 본인 의사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생각이 듭니다. BTS 병역 특례 받아도 된다라는 입장? 아, 된다는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BTS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인정받을 수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BTS가 되게 독보적으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군대 안 가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조금 불공정하다. 국위 선양하는 거랑 국방의 의무랑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네, 뭐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전역했는데 BTS도 저랑 똑같이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고 평균 이상의 남자들이 가니까 90% 정도 가니까 BTS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인들도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면 면제가 되는데 그 음악 분야에서도 국위 선양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TS는 충분히 병역 특례 받아도 솔직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행이 된다면 어떤 연예인은 되고 어떤 연예인은 안 된다에 논란이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남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배가 아프네요. 네. 아, 그래도 근데 뭐 덜한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뭐 비슷하게 뭐 공익 쪽이나 봉사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답변이 고르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하루빨리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일보 세영입니다.